네, 올해 들어서부터는 제가 이제 아케이지 총괄 프로듀서 역할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. 그 작년까지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와 아케이지 이렇게 그 둘러보면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입장이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참여 지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케이지 개발팀이 이제 올해서부터 달라진 점은 뭐 작년까지는 3개월에 한 번,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하는 체제였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업데이트 양이 적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기조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케이지를 처음 만들던 시절에는 모든 게 가능하고 굉장히 자유도 높은 그런 가상세계 같은 게임을 꿈꿨었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 정작 게임 본질의 재미에는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게임 본질의 재미, 뭐 RPG로서 해야 되는 어떤 성장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게 참 곤란한데 뭐 리니지 만들던 시절에도 그랬고 뭐 아케이지 만들던 시절에도 그랬고 이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뭐 여러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을 텐데 막상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딱 뚜렷이 뭔가 이때가 재밌었다 또는 이때 어려웠었다라는 게 손에 잡히지는 않아서 죄송하게도 뭔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다. 근데 신종적을 새로 만드는 일은 이제 굉장히 많은 개발 리소스가 들어가는 일이라서 또 지금 개발팀이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가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팀과 신중하게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대륙은 아직 그 공개된 지역보다 안 공개된 지역이 훨씬 많이 있고 또 개발팀이 꾸준하게 지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에페리움, 델피나드 같은 이제 큰 도시의 경우에는 또 많은 개발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언제 정확하게 추가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 1년간의 그 무역 쪽 그 패치가 좀 효과적이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또 유저들로부터 많은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이번 4월 달에 또 새롭게 그 패치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잘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케이지가 자유도가 높고 여러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 이미 서비스 중인 시스템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발 속도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유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네, 개발팀이 여러 기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유저 간의 어떤 장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새로운 장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게임을 오래 하는 유저나 또 캐주얼하게 즐기는 유저 사이에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루키우스를 가장 좋아합니다.
루키우스가 열두 영웅 중에 가장 지적이고 원력에 의존하지 않고 뒤에서 모든 일을 꾸미고 뭐 이런 게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케이지는 할 거리가 진짜 다양하게 많은 게임이라서 어느 한 가지를 딱 고르기는 어려운데요. 뭐 농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, 뭐 인던에 가고 싶은 사람은 인던에 갈 수도 있고, 뭐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탐험할 수도 있고 등등 할 거리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. 북미 유럽 플레이어 분들이 아케이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. 저희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